안녕하세요. 엣지 TV 엣지입니다. 엣지가 출조를 또 합니다. 오늘은 1박 2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좀 일찍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몸은 근질근질하고 낚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가까운 한방터 대동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장박을 하고 계시죠. 오늘 같이 그 옆자리에서 재밌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대물 잡으러 렛츠 기릿! 자, 오늘은 지금 나락을 안 베가지고 논독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대들은 여기 엄두도 못 내죠. 뒷다리 걸치고 앞다리 롱롱다리 빼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400 자대에 600 연결하고 300 연결해서 이렇게 오늘 전투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많이 해본 데인데 여기가 수심이 거의 일정합니다. 오늘 자대를 2m 밀고 나와가지고 70대로 정면에 공구고 좌우측으로 해서 최대한 대를 많이 편성해서 오늘 입질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마름이 꽉 짜들어 있었는데 다 삭아서 이제 다 밀려 나갔습니다. 바닥은 물론 조금 지저분하겠죠. 지저분해도 껌딱지 쓰면 아마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구독자분이 저기에서 한 4박 5박 하셨나 하시는데 이번 주말까지 하신다는데 오늘 저보다 한 마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탄탄에서 나온 파라솔 각독인데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방을 하면 아주 짱짱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가이드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통일 레저에서 나온 파라솔 각도기죠. ABC 각도기입니다. 요거는 ABC 각도기에요. 아, 짱짱합니다. 설치를 해보면 아주 짱짱해요. 자, 오늘은 뭐 중간대는 필요 없고, 중간봉은 필요 없고, 요걸로 그냥, 자, 요렇게 낀 다음에 일단이다. 자, 요렇게 하고 각도기 고정할 때 요 안쪽 작은 거를 센터를 요걸 딱 싹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로 꽉 조시면 됩니다. 여기 홈에 볼트가 들어가서 물어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포스 발받침 의자 와 할게. 그 떨채 마순대 우리 동일이 형님이 선물로 사준 건데요, 요거 오늘 마수로 해가지고 한번 덩그리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떨채의 길을 받아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걸로 오늘 마수해가 얼마? 여 오자 한번 담가 보자. 이 세모 있나? 자, 레지 길이 욕망의 70대. 됐다, 마시고. 대 빼고 식사합시다. 대다 앞에고. 아, 다 왔어요? 아, 왔어요. 안 대 빼고 드시다. 아, 그럼 무엇이다? 아, 대 빼고. 그런 아이디어다. 빵 있어요, 혹시?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오늘 뭐, 번개 출조가 되어버렸어요. 번개 출조가. 자, 한잔 하시고. 아, 맛있네. 구독자님이 낚싯대를 못 피게 합니다, 지금. 본인은 다 피놓고. 맞아, 맞아. 얼마 안 내가 검색해보겠어. 누구 하지 말아야 돼. 새우껍닥지. 새우껍닥지로 한번 해보고. 200cc 하겠습니다. 200cc. 뒤는 좀 딱 끼고 남아내고 바로 마저 넣고 얼마 되려나? 조금 남았네. 물 200cc 넣을게요.
속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미분이랑 옥수수랑 섞어서 밑밥으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썰만큼 조금 남겨놓고 합시다. 차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만큼 남겨놓고, 자 남은 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야, 멋지다. 멋집니다. 이야, 목 이쁩니다. 와. 자, 36이네, 36. 37이가. 36.5네. 빵 좋고 고기 이쁘다. 한 마리 올 줄 알았어. 대동지 붕어입니다. 대동지 붕어입니다. 대동지 붕어. 그렇지. 약속 시간 아이가 2시에서 4시.
끝내줍니다. 육공대에 끈다기 잡았습니다. 육공대. 에 좋다. 36. 그렇지, 네가 안 나올 리가 없지. 잘하다, 잘. 자라가 나왔습니다. 자라 새끼. 아, 이거 또 난감하게 만드네. 여기. 밤에 이슬이 엄청 내렸습니다. 이슬이 엄청 내렸고 비는 오진 않았는데 저 보십시오. 앞에 산에 구름이 쫙 걸려서 아주 멋있죠. 이 시간이 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커피를 한잔 먹고 싶은데 지금 입질 타임이라 계속 한번 쪼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옆에 우리 장방 우리 구독자님 남자의 바다 남자의 바다님하고 여기서 만나 식사를 하다가 또 우리 지인분 또 오고 또 여러분 아야 여러분들도 오고 해서 완전 잔치가 됐습니다. 잔치. 저녁 입질은 못 보고 결국은 새벽 타임 2시에서 4시 타임에 3시 50분경에 3시 50분경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육공대 입질을 받아서 새우껌딱지에 새우껌딱지에 입질을 받아서 토종 36 한번 해놨습니다. 자, 아침장 분위기 좋습니다. 아침장 한번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커피 한잔 데워 먹읍시다. 난로에 이렇게 데워서 먹는 것도 맛있죠. 지금 입질 타임이라 밖에 나갈 수는 없고 난로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닝 커피 한잔 합시다. 아이고 사장님 한 마리 하셨는겨? 못 했습니다. 밤새 뭐 어디 됐는겨?
야, 멋지네요. 어이구, 여기 밑에 보인다. 밑에 땅이 그래, 비와서 그래. 땅이 그 부나무에. 요것도 멋지네, 보니까. 위에서 봐, 그러면. 도조각이네. 앞에서 보면 얼마 안 돼. 또 저 옆에서 봐. 옆 똑같다, 이거. 엄청나게 보잖아요. 와. 나한테 저 많이 들어가 있지. 왜 우리가 맨날 탄탄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래. 긴 다리 펴가 그냥 막 더갚고 어디서 잡고. 어, 빵 좋다. 여기 한번 보고. 아, 이쁩니다. 너무 이쁘죠? 와. 아, 아따. 성질 나감. 아따, 이쁘네. 이쁘죠? 대동지 토종 부모입니다. 자, 길이 한번 재봅시다. 자. 자. 36입니다. 예, 36. 36. 36. 이쁘다. 이쁘다. 야, 체형이 아주 이쁘네요. 자. 자.